자, 오늘은 진짜 간단한데 은근히 모르고 있는 꿀 기능들인데요. 시간이 없으니 바로 첫 번째. 우리 지금처럼 가끔 폰으로 모니터 화면 찍어야 될 때 있잖아요. 이때 문제가 바로 이런 줄무늬 노이즈가 생긴다는 겁니다. 근데 이제부턴 이렇게 하세요. 그냥 갤러리에 들어가서 방금 찍은 사진을 눌러보면 여기 동그란 아이 버튼 있죠. 이걸 클릭하면 여기 물결 삭제라는 게 있습니다. 누르고 3초 정도 기다리면 이렇게 좌우로 물결 제거 전후를 비교해주고 즉시 저장까지 가능하니까요. 이건 아주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겠죠. 두 번째는 더 간단한 건데요. 우리 폰으로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한 칸 클릭한 다음 글자 입력하고 다시 다음 칸 눌러서 하나하나 입력할 텐데요. 근데 굳이 아니래도 됩니다. 여기 오른쪽 밑에 다음 버튼이 활성화된 거 보이시나요? 이거 대부분 뭔지 모르시는데 눌러보면 말 그대로 다음 칸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. 그래서 화면을 한 칸 한 칸 클릭할 필요가 없으니까요. 되게 사소하지만 은근 꿀팁이죠. 세 번째도 정말 간단한 건데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하다가 다른 탭으로 넘어갈 때 대부분은 여기 오른쪽 위에 숫자 버튼 누른 다음 열려있는 탭들 목록에서 클릭해서 넘어가실 겁니다. 근데 이제부턴 이렇게 보세요. 여기 위에 주소창 있죠? 그냥 이걸 옆으로 밀어주는 겁니다. 그럼 이전 탭 다음 탭으로 순식간에 넘길 수 있으니까요. 여러 페이지 켜놓고 작업해야 될 때 아주 편하게 쓸 수 있죠. 마지막은 이거 폰에서도 되는지 모르는 분들 많은 건데 이렇게 글자 입력하다가 잘못 눌러서 다 써놨는데 지워진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을 겁니다. 근데 이때는 그냥 손가락 두 개를 키보드에 대고 살짝 넘겨보세요. 그럼 PC처럼 되돌리기가 됩니다. 반대 방향으로 넘기면 다시 실행이니까요. 이제 귀찮게 싹 다 다시 안 해도 되겠죠.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세요.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